스토리 통화 보육 할까? 위드 동화 스토리 빨간 부채 파란 부채 편 시작해 볼까요?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무더운 날 농부 아저씨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단주머니가 툭 떨어졌어요. 농부 아저씨가 비단주머니를 열어보니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 두 부채가 들어있었어요. 아이고 더운데 잘 되었네. 농부 아저씨가 빨간 부채를 팔랑팔랑 붙이자 코가 쑥 길어졌어요. 아이구머니! 놀란 농부 아저씨가 이번엔 파란 부채를 팔랑팔랑 붙였어요. 그러자 코가 다시 쏙 짧아졌지요. 옳거니 요게 바로 요술 부채로구나. 농부 아저씨는 요술을 부리는 부채를 손에 얻자 잔꾀를 내었어요. 요 요술 부채를 어떻게 써먹는담? 농부 아저씨는 곧장 마을의 부자 할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농부 아저씨는 낮잠을 자고 있는 부자 할아버지에게 몰래 다가가 빨간 부채를 붙였어요. 아이고 내 코! 부자 할아버지는 동네방네 의원을 만나보았지만 아무도 코를 원래대로 돌려놓지 못했어요. 그때 농부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대감님, 제가 코를 원래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농부 아저씨가 부자 할아버지의 코에 파란 부채를 팔랑팔랑 붙이자 부자 할아버지의 코가 원래대로 작아졌어요. 기쁜 부자 할아버지는 코를 고쳐준 농부 아저씨에게 큰 돈을 주었어요. 부자 할아버지를 속여 큰 돈을 번 농부 아저씨는 게을리 살았어요. 아, 심심해. 뭐 재미있는 일 없나? 이 빨간 부채를 계속 붙이면 코가 어디까지 길어지려나? 코가 어디까지 길어질지 궁금해진 농부 아저씨는 빨간 부채를 계속 붙여보았어요. 코가 구름을 뚫고 하늘까지 닿자 하늘에 있는 왕이 화가 났어요. 당장 저 건방진 코를 묶어라! 코를 꽁꽁 묶자 농부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내 코 살려! 허겁지겁 파란 부채를 팔랑팔랑 붙이자 몸이 하늘로 딸려 올라갔어요. 그러다 줄이 툭 풀려 농부 아저씨는 아래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친구들, 빨간 부채, 파란 부채, 동화 스토리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빨간 부채, 파란 부채를 직접 만들어서 우리도 팔랑팔랑 붙여볼까요? 고고! 준비물은 종이, 색지, 우드스틱, 혹은 나무젓가락도 괜찮아요. 모루, 풀입니다. 먼저 빨간색, 파란색 색지를 준비해주세요.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우리 친구들은 이쁘게 그림을 그려줘도 좋아요. 각자 색지의 끝을 접어주고 계단접기로 계속 접어줄게요. 접은 색지의 가운데를 모루 혹은 고무줄로 묶어주세요. 한쪽을 전체 발라주고 반으로 접어줍니다. 바깥면에 목공풀을 발라주고 우드스틱을 붙여서 말려주면
짜잔! 펴고 닫는 재미가 있는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완성! 이렇게 빨간 부채, 파란 부채 동화 스토리를 보고 직접 부채까지 만들어 보았어요. 즐겁게 보셨나요?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스토리에서 또 만나요. 안녕!